안녕하세요. 어제 손님 와가지고 남았는 치킨 쪼가리 두 쪼가리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육개장을 한번 끓여보려고 하는데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끓여놓거든 맛보러 오세요. 쌀을 내가 정신밥부터 먼저 앉혀놓고 시작해봅시다. 육개장을 만들려 하면 이 밑가리, 붙어있는 밑가리를 다 뜯어내야 돼. 엄마 물은 얼만큼 넣는 거야? 고기 삶길 만큼 적당히 조금만 부은 때 물. 이제 고기가 다 익었으니까 드러내야 되거든. 이거 배추를 넣어야겠다. 이거 물 좀 더 부어야 되거든. 아까 물 적게 부었잖아, 그죠? 이제 고사리 좀 넣고 좀 끓을 때까지 나눕시다. 끓었거든. 파는 한 단을 사가온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잠그려가지고 냉동실에 얼어놨다가 한 분씩 이렇게 먹을 때만 되었는데. 마늘 넣고 고춧가루, 그 다음에 후추, 소금가루, 간맞추기 다 했어. 다 됐으니까. 우와, 빛깔 봐라, 빛깔. 이게 우리 공대생 가족이 할머니가 평상시 차려주는 집밥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와.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먹어보세요. 맛이 어떤지. 어머니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 먹어보세요. 놀랍지 않나? 이 치킨 다리로 이 육개장. 진짜. 보자. 맛을 안 봐야지 그래도. 치킨 가게에 특별 메뉴로 놔도 되겠다. 이걸 엄마 밥 10그릇도 먹겠다. 엄청 맛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도 이런 거 많이 잘해줬다. 옛날 할머니들은 이렇게 재활용이 귀신이다, 귀신. 맞아.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할머니들이 이런 음식 많이 해줬을 거야. 날국물 담아야 되겠다. 남아있는 것도 없구만. 봐. 어, 조심, 조심, 조심. 와, 진짜 맛있다. 이건 안 먹은 사람 모른다. 진짜. 오빠 이제 치킨 먹을래? 이거 먹을래? 치킨. 근데 알겠다, 알겠다. 나 뭐 뜨는지 알겠다. 맞지? 치킨을 먹었고, 두 조각만 남기면 되네. 니는 이거부터 먹을래 했지? 어, 나 이거부터 먹을래 했는데 맛있는 치킨을 먹고 두 조각을 남기면 되네. 다음에는 족발을 먹고 남기자. 아, 족발을 먹고 남겨봐야 되겠다. 할머니 그거로 뭘 하는지. 내가 광고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국물이 끝내줘요. 치킨 육개장, 치킨 육개장, 치킨 육개장, 치킨 육개장, 치킨 육개장, 치킨 육개장.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